로버트가 다 해요, 일을. 그래서 주문 딱 오면은 그 안에서 그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 샤업스를 들어 올려가지고 이리저리 로버트들이 들고 다녀요. 이게 바퀴 달려가지고. 그런데 서로 그 충돌도 하지 않고 서로 피해가면서 그 주문용은 로버트가 다 해. 사람이 하면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사람들이 잡을 잃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잡을, 미국에서 잡 없어지고 한국에서 없어진 건 좀 무슨 다른 이유 때문이죠. 왜냐면은 미국의 자본가들이 그 거대한 자본을 제3국에 있는 싼 노동력하고 바로 손을 잡는 바람에 여기에 있는 이 레이버들이 잡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는 중국도 잡이 없어지고 그 중국도 지금 로버트를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상당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네. 그 이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교육과 창의력,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비티하고 이제 에듀케이션이 어떻게 서로 연관이 돼 있고 어떻게 컴플리트가 있는가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 이제 한국인의 그 우리가 한국인들이니까 한국인의 그 컬처나 그 코리안 소사이어티 커뮤니티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드릴 말씀인데요. 우선 이제 우리가 인정하는 거는 한국인이 우수하다는 거. 그거는 아무도 부정 못 해요. 그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그 기사에서 봤는데 그 아이들 평균 IQ를 조사를 했어요. 근데 사우스 코리안이 탑이고 1등. 세컨드가 누군지 아세요? 노트 코리안이래요. 그렇게 놀라워요. 그게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노트 코리안 아이들도 머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주 우세해요. 인종학적으로도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그 인류가 서서히 유럽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가서 끝난 데가 코리아예요. 제일 그 극동에 있는. 그래서 대개 그쪽에서도 인정하는 편이에요. 그쪽으로 갈수록 머리는 좋아졌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컬처가 없어요. 거기서 컬처가 같이 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낙후된 컬처입니다. 이제 그 컬처를 지금 뒤늦게 배워서 우리가 이제 경쟁을 해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게 크리에이티비티예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비티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타고난 그런 두뇌를 죽이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비가 발전을 못하고 있어요. 한국인들이 예. 근데 머리가 좋다는 것은 크리에이티비도 좋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크리에이티비티 예를 들어서 이 바둑 보세요. 우리 한국 애들 바둑 잘 두잖아요. 전 세계 바둑 타이틀이 11개가 있는데 코리안이 11개를 다 차지한 적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코리안 지금 한 5천만 됩니다. 50 million population이. 그런데 중국하고 일본 합치면 우리의 30 times as large. 근데 거기하고도 했는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머리가 좋아서.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 머리 좋다는 것들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아주 그 크리에이티브한 인벤션이 하나도 없고 노벨상을 왜 하나도 못 받았는가? 그리고 지금도 왜 남이 해놓으면은 그 따라가면서 팔로워 일만 하는가? 이런 거를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크리에이티비티가 이 그 데미지를 입었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손상되고 그 이제 억압되고 그래서 어디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됐는가?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크리에이티비티라는 거는 인벤터나 사이언티스트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에브리데이 그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그릇을 하나 놔도 크리에이티브하게 노는 사람이 있고 보링하게 노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대화를 해도 아주 지루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크리에이티브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에브리데이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해요. 그리고 직장에 나가보세요. 모두가 알고 있는 대학에서 배운 그러한 지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무도 안 줘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답을. 답이 없는 문제를 줘요. Nobody knows the answer of most of the questions they ask. 그때 크리에이티비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비티는 그러면 어떻게 키우느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왜 크리에이티비티가 죽었으며 지금도 왜 그렇게 그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가를 이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강압적인 주입식 교육이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입식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주입식 교육 받을 때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어리고 그 뭐랄까 여리고 그리고 브레인이 굉장히 센티브해요. 그래서 그 후천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런데 우선은 한국은 부모들 특히 엄마들이 엄마들끼리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거의 살인적이에요. 그래서 그 엄마가 친구들끼리 자식이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가 이거 알고 이제 경쟁을 하는데 요즘엔 경쟁이 일찍 시작해요. 그래서 임신을 했을 때 벌써 엄마들이 가서 학원에 가서 영어 강의 들어요. 애가 이 안에서 영어를 배운다는 거예요. 벌써 한 5년 됐는데 4만 명이 그걸 등록을 해가지고 듣고 있어요. 한국에서. 안 되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과열 경쟁 때문에 이제 우리 아이들 태어나는 아이들 크리에이티브를 어떻게 죽이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자유로워요. 그래서 한 살 되기 전에 벌써 귀가 열려가지고 계속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주입이 시작되는데 부모들이 성급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아이들이 자는 방에 벽을 전부 다 ABCD로 채우고 뭘 해가지고 돌아가는 것도 전부 다 뭐 배우는 것들 그걸로 다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유롭게 뭔가를 그 생각하고 의문점을 가지고서 그걸 추구하고 하기 전에 이미 엄마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너는 이것만 하면 돼. 해가지고 그거를 주입시키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그러면은 엄마가 주입시키면 엄마는 권위가 있어요. 아이들 보기에. 그래서 권위를 가진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서 딴 생각하지 말고 이거나 외워.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스스로를 그러한 그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크리에이티비티예요. 사고가 다양하게 온갖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거를 그때부터 스스로 커트하기 시작하는데 대개 크리에이티비티는 6살 이전에 다 죽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질문을 하려고 해도 질문이 거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서 크리에이티비티 중요하다는 건 이제 죄다 알게 돼가지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왜 질문 안 하냐고 성화래요. 아이들한테. 질문이 나와야죠. 다 죽어버렸으니.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못 알아들은 부분, 이런 부분이나 질문하지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라든가 그 배경에 대한 질문은 감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느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그리고 그 배경, 그러한 교육 문화를 가지고 미국에 이민 와서 우리 아이들 교육시킬 때 똑같이 그걸 또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성적 위주로 그러니까 A를 못 받으면은 A를 받는 아이가 B를 받는 아이보다 똑똑하니까 너는 진 거다. 이렇게 항상 가르쳤어요. 아니에요. 아까 그 예를 들으셨지만은 이 전화기 이게 지금 이제 이 그 IT 인포메이셔널 그 테크놀로지의 혁명에 지금 총화로 돼 있잖아요.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카메라, 컴퓨터, 전화. 요즘 전화로 거의 안 써요. 다른 걸로 용도로 쓰죠. 그만큼 다른 그 기능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를 이 상태까지 만든 사람이 스티브 잡스예요. 그 사람은 대학을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사생아로 나와가지고 엄마가 입양을 시키면서 입양을 받아주는 부모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 아이를 꼭 대학교까지 시켜달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대학을 어디 그 굉장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류대학을 갔죠. 가다가 이제 결국 중단하고 그 다음에 쫓겨났는데 돈이 없으니까 청강을 했어요. 한 18개월 정도 청강을 했다 그랬는데 청강할 때 뭘 했냐면은 그 서예하는 클래스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하는 말이 나는 그거를 만약에 청강을 안 했더라면은 이러한 디자인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비티는 엉뚱한 데서 나와요. 예를 들면은 또 하나 아주 그 비근한 예로 에드워드 위튼이라는 그러니까 현대 그 물리학계 그리고 수학계 가장 뛰어난 천재로 알려져요. 모든 사람이 인정해요.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트링 디어리로
그 세계적인 학자인데 그 사람은 이 대학을 하버드나 MIT 나온 게 아니고 그 다른 데로 브랜다이즈라는 칼리지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그때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이 그저 후보 연설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걸 도와주고 엉뚱한 짓을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대학원을 가서 물리학을 이제 정식으로 하게 됐는데 그거를 하자마자 이제 정말 요즘 흔히 한국 사람이 하는 말로 하는 얘기마다 다 대박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사람이 중심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첨단 물리학에.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이렇게 보면은 모든 게 다 열려 있어요. 모든 걸 다 참여해가지고 다 하려고 했고. 근데 우리는 한 가지만 하려고 그러죠? 거기서 크리에이티비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교육 방식은 크리에이티비를 죽이는데 퍼펙트한 방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성급하니까 우리 아이가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면 어떡해. 아니면은 학교에서 스트레이트 A 못 받으면 큰일 나는데 라는 거. 여기에 쫓겨가지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면은 질문 하나. 예. 그런 교육을 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교육을 받는 사람이 아시아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학교에서 대부분 하려고 받았는데 예. 애들 집에 4만 명이 뭐 태어나기도 전에 임신했을 때 등록을 해가지고 뭐 영어를 배우고 뭐 이러는 예. 그 나머지 인구는 나머지 애들은 그런 교육을 안 받고 자랐는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개 이제 강남 근처에 사는 엄마들이 그랬겠죠. 왜냐면 다 지역에 사는 분들이야 그렇게까지 그 너무 지나치게 경쟁적이진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후천적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자녀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사교육 그 과정을 보면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학교에서 공부할 만큼 했는데 돌아오면은 아파트 문 딱 열면은 그 앞에 이런 작은 납작한 가방들이 쭉 이렇게 놓여 있대요. 그러면 처음에 있는 거를 들고서 이제 뛰어나가서 그 학원 가고 돌아와서 이거 놓고 그 다음 것들 이제 이런 식으로 기가 막힌 방법을 써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안에서 아이들이 그 사고할 수 있는 자유 공간이 없어져요. 언제 생각을 하겠어요? 언제 우리 미국에 사는 아이들이 읽는 소설책을 볼 수 있으며 다른 방법, 다른 그 여러 가지 그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이슈들 이런 거에 대비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어져요. 예, 그런 교육을 받는 사람은 절대 다수는 아니잖아요. 절대 다수라고 보셔야 돼요. 한국은 지금 사교육비 때문에 가계가 아주 그 흔들리는 집이 한두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 해서 최근에 오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대부분은 이제 서울 경인 지역에서 이제 많이들 오셨는데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변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에서 노벨상 수학자 나온다면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는 안 나올 거다. 왜냐면 거기는 사교육으로 너무 지나치게 다져져가지고 주입식 교육에 익숙하고 그 다음에 사고의 자유가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은 아마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머리는 좋아도. 그래서 두뇌하고 크리에이티비티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런 이제 주입식 교육이 왜 나쁜가? 우리는 주입식 교육이 나쁘단 말 들었는데 왜 나쁜지 잘 몰라요. 왜 나쁘냐면은 본인이 의문점을 갖기 전에 답을 먼저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생각할 수 있는 찬스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영재 교육에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크라틱 메토드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영재들이죠. 이제 뽑혀가지고 온 아이들인데 선생님이 문제를 줘요. 답이 없는 문제를 되게 줘요. 답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답은 중요한 게 전혀 아니에요. 교육 과정에서는. 사고하는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주면은 아이들끼리 디베이트를 하면서 문제점을 이제 답을 찾아가요. 그런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디베이트가 진행되면은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더 던져가지고 방향을 좀 바꿔줘요. 끝까지 답을 안 줘요. 우리는 제가 예전에 그
아이들 리딩 교육을 시키려고 온라인 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워낙 리딩들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책을 읽고 책의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열 문제 풀게끔 문제를 어렵게 했습니다. 이제 그 전문가들이 했으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으면은 답을 고를 수가 없게 만들어놨는데 점수가 안 좋죠. 부모님들이 전화를 해요. 코리안 부모님들이. 그래가지고 답을 가르쳐 달라고.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딱 굳혀 있어가지고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이 그대로 우리 다음 세대에 넘어가면은 우리 다음 세대를 망쳐놔요. 그럼 우리가 아이들한테 자유롭게 그거를 프레임을 깨뜨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사고할 수 있도록. 여기 여러분들 그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이 보는 그 동화책 같은 거 있어요. 아주 얇은 거. 닥터 소이스가 쓴 그 동화책 보면은 기가 막힌 동화책이에요. 거기 보면은 고양이가 나와가지고 자전거를 손 붙잡고 타고 가면서 왼쪽엔 접시를 10개쯤 놓고 오른쪽에 상자가게 한 10개쯤 올려있고 이러면서 I can do it 이러면서 이렇게 가요. 재밌죠. 그런데 나 지금 예를 들까요? 제가 제 경험으로 한번 예를 하나 들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한국에서 옛날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미적분 있잖아요. 미적분. Your calculus. No, I was learning calculus. I hated it. I was terrible at it. It doesn't make any sense. I was terrible, terrible. Okay. Then later, I was reading about Newton, Isaac Newton. And he's the guy who studied this, what I hate. I said, why did he, you know? Then I realized that Isaac Newton, the reason he came up with the calculus was because what? Not because he wanted to solve some problems, math problems, because he wanted to answer the question of the universe. Okay. If when in high school someone told me, you want to answer the question of the universe, then I would really study very hard, okay? But someone said, if you solve this problem, I said, what is this? Okay. 감사합니다. 맞아요. Yes, sir. Are you sure that you, if you solve the universe, you work hard, study hard? I think so. I think so. Because, anyway, you know, in my case, I mean, you know, I'm interested in things in that nature. Okay. 그러니까, solving problem, I mean, it's a motivation. Okay. Motivation, incentive to study. If you give you something, and as he said, 주입식으로 말이죠. 야, 이 XX야, 이거 외워라 그러는 것보다 Why you have to do this? If you,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 좀 이렇게 salesmanship 좀 보여가지고 말이죠. 마케팅 좀 해가지고 너 이거 공부하면 뭐 이쁜 여자랑 만날 거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든지. 그렇다면 Solve the universe, you know, problem the universe. You predict how the moon is gonna move. Then, wow, I'm gonna study that stuff. 이 지금 말이죠, whole education이요, it boils down to this입니다. They'll tell it. We take the kids to NASA. Show them how rockets go up in the sky. Then they'll study science. Okay.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그 저기 뉴턴이 그 미적분을 인벤트한 사람이잖아요. 물론 이제 수학 쪽에서는 또 다른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뉴턴은 실제로 그 어플라이를 그 하면서 문제를 그 해결하려고 그걸 이제 찾아냈는데. 뭐 뉴턴 같은 사람이야 인류가 낳은 가장 그 뛰어난 과학자죠. 그래서 우리는 뭐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 가지 What killed me is this. 제 책을 보는데 뉴턴의 calculus가 this is the crown jewel of Western civilization. I said, where is the age of civilization? I mean, you know, this 누가 저한테 진짜 이게 Jewel of Western Civilization. What are you doing? 그래서 제가 밤새 컴퓨터를 공부했을 거예요. 오케이, 됐지. 그러니까 그래서 닥터 리는 상당히 크리에이티브한 게 많이 살아가지고 이게 이런 과정에서 반항을 하면서 그걸 계속 유지를 한 거예요. 크리에이티비티로. 그래서 이제 노벨상 타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반항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권위에 순종 안 하고 항상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런 분들이 그런 그 엄청난 업적을 이루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이 다른 방법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배우는 모든 문제집을 보세요. 문제집 보면은 답이 두 가지인 문제는 없어요. 답은 딱 하나로 되게끔 잘 조율하고 다듬어 버리고 가지 다 쳐내고
그래서 자연계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줘요. 그렇지 않으면은 선생님이 가르치기 힘드니까. 그래서 주입식 교육, 정규 교육에서는 그래서 크리에이티비티를 망치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그 복잡하고 지저분한 문제, 이런 문제를 직접 대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고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지고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도 답이 주어지는 그런 문제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입식 교육을 받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도 벌써 손상이 갑니다. 그래서 교육은 많이 받을수록 크리에이티비티는 떨어진다는 말이 굉장히 지금 그 파워풀해졌어요. 그래서 저희 그 한국에서도 이해가 있습니다. 신정아라고 생각나세요? 가짜 학위 해가지고 크게 무리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와가지고 자기가 학위했다고 거짓말했는데 그게 드러났는데 신정아가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건 굉장히 뛰어났어요. 크리에이티브하니까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근데 박사학위를 진짜 가진 사람들이 못 당해요. 일을 처리하는 능력에 한해서는 그때그때 임기응변이 뛰어나고. 근데 그런 것도 하나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잘못 받으면은 크리에이티비티가 많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사고의 자유 공간이 없어지니까 답이 없는 문제를 마주쳤을 때는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해요. 남들이 힌트를 주거나 다리를 놔주면은 그때는 이제 열심히 뛰어갈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시작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권위에 대한 맹종을 이제 강연하고. 제 시간을 아까 닥터리가 많이 쓰셨어요. 죄송합니다. 권위에 대한 맹종, 이거는 뭐 이 에이션 컬처에서는 공통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입을 막고 사고를 잘라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크리에이티비티가 떨어지면은 민족 전체가 살아날 길이 없어요. 힘들어요. 한국 보세요. 한국은 지금 크리에이티비티가 떨어지니까 외국에서 전부 다 특허를 사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소프트웨어 쪽은 정말 없어요. 하드웨어는 그냥 그 기술 사다가 만드는데 그것도 힘드니까 여기 그 실리콘밸리에서 연봉 500만 불씩 주고 많이들 데려왔어요. 그래서 임원으로 앉혀놓고 그 사람들 기술을 그대로 복제를 했어요. 지금은 그 기술들이 이제 중국으로 다 갔죠. 중국으로 그 공장을 옮기면서 자본이 그쪽으로 가버린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한국 그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요? 힘들어요. 이제 실직자가 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크리에이티비티가 좋아서 우리가 인벤션을 많이 해서 그걸로 특허도 많이 만들고 우리가 그런 쪽에 종주국이 됐다면은 그런 거 걱정 안 하죠. 우리가 다 걷어들이니까 결국은. 한국은 벌어들이는 거에 상당 부분이 외국으로 다 도로 나갔어요. 그 로열티를 줘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잘 모르죠. 아무도 얘기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창의력을 어떻게 신장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 근데 무슨 뭐 딱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건 벌써 주입식이니까 그거는 안 돼요.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방법은 그냥 우리의 창의력이 발전되는 걸 막았던 장애물들을 없애주면 돼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아이들이 자라면서 온갖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창의력이, 크리에이티비티가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에이티비티를 주입을 시켜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사고의 틀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 부모님부터 가지고 아이들한테 그 제거된 사고 그거를 물려줘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온갖 질문을 하면서 난 잘 답을 모르겠는데 그럼 본인이 스스로 찾아가면서 추구해가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사고의 그 다양성, 그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또 있어요. 보면은 그 나중에 이제 부모가 지치니까 이제 시끄럽다고 소리 지르죠. 근데 참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질문을 다양하게 많이 하는 애들을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너는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웬 질문들이 이렇게 많으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영재교육이 실제로 시켜요. 그래서 예전에 그 아이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준 질문이 생각나는데 네가 만약에 드래곤을 하나 누가 선물로 줬다면은 드래곤한테 무슨 일을 시키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저희 아이가 자랑은 아니지만 20가지를 썼어요. 그걸 써가지고 이제 학교에 가져갔더니
자기 반에서 얘기한 모든 그 종류 다 합친 것보다 많았대. 뭐 반이래야 뭐 조그만 애들 초그룹이니까. 근데 그 거기에 보니까 뭐 숙제를 뭐 불을 태우도록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것처럼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 그래가지고 다양하게 하면은 선생님이 칭찬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야 이게 정말 재밌는 거구나 하고 어떤 그 문제가 주어졌을 때 다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뭘로 연결이 되냐면은 point of view 그러니까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떨어지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해결을 못해요. 그런데 관점을 바꾸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해결책을 못 찾고 말죠. 그래서 관점을 바꾸는 훈련을 계속하는 아이들은 나중에 그걸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반대쪽에서도 볼 수 있고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방향을 일부러 딱 지워버려. 난 이건 틀렸어. 그럼 반대쪽에서 한번 보자고 고민하고 이런 식으로 그 자기 훈련 그런 것들을 계속 시켜야 돼요. 그리고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만약에 아빠하고 지금 디베이트를 하고 있는데 네가 아빠 생각하고 너하고 바꾼다면은 우리 다시 한번 디베이트를 해보자라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런 훈련을 시킬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예 조율되지 않은 거친 문제 그래서 스파르타식 훈련을 시켜야 돼요. 우리 한국 그 사교육계에서는 걸핏하면 스파르타식 훈련이라고 하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고요. 스파르타식 훈련을 한국에서 시켜본 적이 없어요. 스파르타식 훈련은 숲속에다가 아이를 조그만 무기하고 먹을 거 식량 주고 떨어뜨려 놔요. 그리고서 집까지 찾아와 그래요. 길 없어요. 한국식 스파르타식 훈련은 떨어뜨려 놓은 것까지는 하는데 길이 카페트 쫙 깔린 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 달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파르타식 훈련 자연계에 존재하는 문제를 그대로 아이한테 던져주고 생각하도록 하는 거. 그러한 훈련을 계속 시켜야 되는데 교육기관에서 안 시켜주면 부모가 해야 돼요. 별 다른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너무 지나치게 돈 버는 쪽으로 아이들 세뇌 시키시면 안 되고 그러면은 이제 돈에 그 거기에 그 완전히 집착이 돼가지고 다른 건 일체 안 합니다.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이 그 자 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끝내고요. 그 혹시 질문 받아도 되겠습니까? Sir, that's your show, man. 네. 저기 질문 있으시면 아무 질문이나 해주십시오. 저도 또 여기서 또 배워가야 되니까.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 저는 평소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운전할 때도 막 가게가 보이면은 아, 저 가게는 왜 저렇게 생겼지? 왜 문은 저렇게 만들었을까? 뭐 열쇠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창의력과 관련된 건가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지금 창의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뭘 보든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창의력이 많이 살아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저의 경우에는 앞차 뒤 꽁무니를 봐요. 항상 차 타고 하면서 신호대기할 때라든가 하면서 꽁무니 뒤쪽 디자인을 보면서 디자인을 저렇게 또 망쳐놨구나라든가 왜 잠깐 소개하자면은 그 일제 차에서는 디자인이 제일 좋은 디자인이 그 애큐라를 생산하는 그쪽 그 제니 베스트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잘 나가요 지금 그 차 성능에 비해서 한국 차나 다른 일제 차도 보면은 디자인이 그 원래 그 선입니다. 디자인이라는 건 선의 띔 라인을 다 망쳐놨어요. 빨간 등을 이 뚜껑의 띔 라인의 안쪽에 붙여놓고 바깥쪽에 붙이니까 띔 라인이 깨져버려요. 고급차를 보면은 띔 라인 꼭 살려놔요. 안에다가 절대 빨간 등 잘 안 답니다. 근데 대중용차, 예를 들어서 벤츠 같은 것도 이제 대중 그거에 맞춘다고 해가지고 안에다가 넣은 걸 가끔 보는데 그 디자인이 벌써 거기서 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우리 이렇게 이게 안 되나 저게 항상 그렇게 짜증날 정도로 안 바뀌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네. 다니면서. 예,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예. 비디오 게임하고 이런 거하고는 이런 디스트랙션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제는. 네. 그게 얘네들 크리에이티브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거를 파괴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주신 질문은 제가 그때 하핑턴 포스트에 글을 썼을 때 그 댓글 다신 분들이 몇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비티가 게임을 하면서 더 좋아진다.
그런데 사실은 그 게임이라는 거는 이제 무슨 가상 공간이라는 거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은 문제는 게임을 만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자연에 존재하는 거친 환경에서 주어지는 해답이 없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크리에이티비티에는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게임을 만드는 아이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지 몰라요. 예,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교육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게 제일 악한 이 현대 이 사회예요. 특히 남자애들 이렇게 보면은 그 amount of energy that they spend on the game and the distraction. The mental energy that they're spending on that is so destructive. 예, 제가 그게 맞습니다. 예. The amount of time that they take away. 저는 교육에 대해서 I have a lot of ideas, but 그 이거 하면 you have to spend the time and you have to think about it while you're sleeping. But it's a education is a continuous process. It doesn't happen when you're in a classroom. All the problems happen in your subconscious when you're thinking about it. That when you're playing games, you become like an idiot, you know, robot, and I think it kills creativity. 그 게임, 예, 게임에 대해서도 제가 글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게임이 이제 문제점. 그 게임은 지금 그 중독, 게임 중독이 마약 중독을 앞섰어요. 그 폐해가. 그래가지고 특히 말씀하신 대로 남학생들, 여학생들도 일부 하고 있고 남학생들의 그 학력이 평균 학력이 전 세계적으로 떨어졌어요. 여학생들 평균 학력에 비해서 높았던 것들이 오히려 밑으로 날아가지고 미국 그 지금 그 1류, 2류 대학에서 학생을 뽑을 때 여학생이 더 많아요. 능력만 가지고 뽑으면은. 그래가지고 오히려 남학생들이 들어가기가 쉬워졌다고 할 정도로. 그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이 게임 중독의 문제점이 공론화가 안 됐어요. 이 그 언론에서 언론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언론의 사명이라든가 언론은 옛날입니다. 지금 언론이라는 거는 장사꾼들이에요. 광고 회사예요. 그래서 그 광고주에 대해서 비위가 거슬리는 그 글은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광고 끊어지니까. 그래가지고 그 언론에서 일단은 일체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게 공론화가 안 되니까 아이들도 What? Why not? 왜 나만 게임을 하지 말아야 돼? 라든가 다른 애들 다 하는데 그러면 부모가 할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근데 이제 게임이 어떤 얼마나큼 그 심각한 문제냐면은 아이들이 사흘을 안 자고도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공부를 하라 그러면은 하루도 못해요. 예, 그렇게 무서워요. 물도 잘 안 마셔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돌연사도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빠지면은 태어나기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 대화도 잘 못하고 일단은 그 사회적 동물로서의 그 기능이 상당히 퇴보해 버리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 외로운 싸움이에요. 부모님들이 외부 다른 부모님들하고 일반 그 이 사회 공동체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거를 이겨내야 되는데 전혀 협조를 얻을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제 사회 악입니다. 좋은 점도 있죠. 그 인포메이션 같은 거 모이면 볼 수가 있고 나비 게이트도 있으니까 그 말이 됐어요. 그런데 그걸 뜻대로 걸 나한테 자꾸 보니까 근데 게임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예 게임에 대한 예 아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는 없으면 지금 이제 현대 문명이 쓰러지죠. 하여튼 감사합니다.